대통령, 시민 여러분, 우리가 바라는 변화의 시작 함께해 주십시오. 웬 바람이죠? 웬 바람? 설마? 그럼 진짜? 설마? 진짜? 대한민국 살릴 겁니까? 죽일 겁니까? 살려야죠. 원전 장관이 귀에 꽃을 꽂았네요. 지금 지지자들도 있고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데 나경원, 원희룡, 윤상현은 기성 정치인, 정치인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여러 SNS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활용을 했는데 특히 이제 정치 초년생 호준석 대변인, 한동훈 전 위원장도 유튜브를 개설해서 뭐 여러 주목을 좀 받고 있습니다. 한동훈 위원장은 그 우리가 이제 다 아는 대로 본인 메시지 본인이 다 직접 쓰는 거거든요. 예. 나의 메시지는 카니발에서 나온다. 카니발 타고 하면서 이제 쓰는. 저는 SNS도 직접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. 예. 그러니까 그 전에 페이스북도 직접 다 이제 본인이 썼거든요. 관리도 다 하고. 그래서 이제 뭐 직접 이제 선거 운동 막 하고 할 때는 다 관리하지 못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본인이 이제 주도권을 가지고서 해나갈 거라고 생각하고요. 예. 한동훈 위원장이 저런 그 뭐랄까 그 일반 그 보통 그 시민들과 비슷하게 하는 그런 그 감수성. 그런 것이 저는 그 강점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. 게임도 막 뭐 많이 한다고 하고요. 뭐 기타도 잘 치고 뭐 잡기에 능하다고 하지 않습니까? 지난번에 그 해외 직구 문제 처음에 SNS에 제기했을 때도 본인이 그 기타줄 사야 되는데 그 해외 직구로 사왔는데 그게 이제 막히니까 거기에서부터 문제의식이 비롯됐다는 것이거든요. 그래서 저런 부분은 아마 그 시민들하고 소통하는 데 있어서 좀 강점이 되지 않을까. 일반적으로 이제 검사 출신이다. 그리고 민생에 대해서 뭘 알겠느냐 이제 그런 그 인식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그 본인이 깨어 나가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것에서 이제 하나의 그런 어떤 그 접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. 공식 유튜브 말고요. 다른 유튜버를 통해서도 최근에 한동훈 전 위원장의 선거 유세 이런 일상 모습도 전해졌습니다. 대박. 이런 미니가 있네요, 미니. 누가 주시더라고요. 부모님, 화이팅! 응원합니다. 화이팅! 부모님, 부모님한테 궁금해. 부모님, 혹시 피자 몇 조각 드셨습니까? 말씀 나누냐고 말이 못 먹었어요. 잘 드셔야 됩니다. 한 전 위원장을 이제 집중적으로 마크하는 이른바 한 유튜버의 영상도 짧게 만나봤는데 오늘 좀 화제가 됐던 얘기가 뭐냐면 어제 피자집 오찬 얘기 저희가 영상을 통해서 좀 만나봤었는데 한 전 위원장이 국민의힘의 미래세대 위원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. 과거 삼국지 전략게임을 즐기는데 잘 알려진 힘이 세고 세력이 많은 조조, 유비 손권현이라 남만의 맹획을 주로 게임 캐릭터로 활용했다. 그래서 네 분 중에 여기서 여성행정국에서 제일 이 게임에는 좀 잘 아실 것 같아서 한 전 위원장이 맹획을, 뭐 저는 어떤 이유인 줄 알겠지만 맹획을 선택해서 삼국지 게임을 즐겼다는 건 어떤 뜻으로 받아들이세요? 그러니까 저도 이제 삼국지 게임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. 예. 보통은 유비를 많이 선택하고요. 그렇죠. 그리고 게임을 조금 편하게 하고 싶으면은 뭐 장수들이나 아니면은 뭐 자원들이 풍부한 조조를 합니다. 맞아요. 근데 이제 뭐 맹획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지금 뭐 삼국지 후반부에 나오는 뭐 캐릭터인데 굉장히 맹획 캐릭터로 깨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후보도 말했듯이 뭐 역경과 고난을 극복해서 깨는 맛이 있다. 약간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약간 승부욕을 보여주는 듯한 뭐 예. 그런 느낌이고 실제로 맹획 캐릭터로 뭔가 이 천하통일을 이뤘다고 하면은 굉장히 게임을 잘하시는 겁니다. 이게 뿌듯한 거잖아요, 사실. 예, 그렇습니다. 예. 그러니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그리고 또 지금 상황과 엮여가지고 어쨌든 이제 지금 뭐 3대 1로 싸우고 있는데 쉽지 않은 상황인데 예. 어쨌든 본인이 한번 이겨보겠다. 뭐 그런 것도 이제 같이 이렇게 뭐 이야기. 가 나오고 있습니다. 이렇게 이런저런 것까지 기사화가 되는 걸 보면 결국은 이런 것도 한 전 위원장이 염두에 두고 나는 이런 캐릭터고 지금 쉽지 않은 게임 뭐 이른바 친윤 그룹이 본인들을 이제 하고 있으면 맹행으로 이기기 위해서는 여권과 고난을 극복해야 된다는 취지 얘기까지 저 맹획 오랜만에 들었습니다. 삼국지 게임 뭐 여성행정관도 즐겨 하셨다니까 SNS를 사실 그 전부터 가장 많이 했던 그 후보 중에 원희룡 전 장관이 있습니다. 지난 대선 기간 당시에 이른바 대장동 1타 강서로 활약을 했었습니다. 이재명이 답변할 때마다 실시간으로 팩트체크를 해서 명백한 거짓말이 나오면 바로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바로 고발하게 될 겁니다. 현행범 체포로 이재명을 감옥으로 압송하는 그 역사의 현장에 옆집 쓰레기를 치우는 환경정화운동의 대드라마를
제가 앞장서겠습니다. 저게 벌써 3년 전이네요. 대장동 일타강사. 근데 이제 원전 장관이 요즘 언론 인터뷰에서 주로 하는 얘기 중에 뭐냐면 일부 뭐 당 사람들 만나서 아직도 이재명 쳐넣지 못해서 국민이 답답하고 빨리 유죄 판결을 받아내려고 하는 게 당대표의 첫 번째 할 일이다. 최근에 기억하기로는 그럼 한동훈 장관의 법무부는 도대체 이재명 대표 사법 처리도 안 하고 뭐 했냐 이런 취지인데 글쎄 이제 듣기에 따라서는 경북 구미 갔을 때 한 얘기 허민 기자님 이재명 대표가 지난 대선 때 당선이 안 된 거에 본인 공도 있다 뭐 이런 거를 좀 강조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. 네, 확실히 그 미디어를 잘 활용하는 저 정치인 중에 한 명이 원희룡 전 장관인 것 같습니다. 이미 저 50여 년 전에 캐나다의 언론 저 문화비평가 맥루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미디어가 메시지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떠오르는데 지금 정말 미디어가 이 다미디어 시대, 다매체 시대에 이 미디어를 적절히 활용하는 사람이 선거에서 이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. 예. 이미 3년 전에 원희룡 전 장관이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서 이제 쓰레기라는 표현을 썼고 이번에 이제 그 4월 22대 총선 때 인천 계양을 해서 같이 맞붙으면서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서 이제 걸림돌 역사 발전, 정치 발전의 걸림돌이다. 내가 이 돌덩어리를 치우겠다. 이렇게 얘기를 했죠. 예. 저는 이 원장관이 이재명 대표를 이게 사법 처리하지 못한 것이 문제다라고 자꾸 강조하는 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. 예. 첫 번째로는 바로 이재명 대표의 이 사법 방탄을 막아내야 오히려 저 이 소위 그 보수 정치의 미래가 있고 그다음에 정권 재창출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게 하나 있을 거고요. 두 번째는 이재명 대표의 이 사법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법무장관을 2년씩이나 한 한동훈 장관은 대체 뭘 하고 있었던 거냐라고 하는 것을 넌지시 우회적으로 공격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예. 그 어쨌든 이재명 대표를 견제하는 이재명 대표 반대하는 일진은 바로 나다라는 취지 얘기. 뭐 계양도 마찬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앞서 그 나경원 의원이 가장 먼저 부산을 찾아서 박형주 시장을 만났다는 얘기도 전해드렸었는데 경남지사 박지사도 만났고요. 그다음에 박형준 시장도 부산을 찾아서 만났습니다. 어쨌든 TKPK를 가장 먼저 간 사람은 나경원 의원입니다. 일단 텃밭 따지기에 좀 더 지지층 결집에 몰입하는 느낌도 있고요. 미디어 전쟁, 4인 사생 얘기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. 다음 주에는 민주당 얘기로 가보겠습니다.